실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영국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 근처에 우체국이나 아니면 이웃에게 맡기기도 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맡겼다고 메시지를 이렇게 카드를 남겨놓아서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DK실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실이 알록달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포스터 카드도 있고 명함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망고 실이에요. 아, 이거는 새로운 라인으로 입고가 된 실인데요. 이는 여름에 써보라고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세 세트를 협찬을 해주셔서 메인 흰색은 제 사이즈로 뜨고요. 노란색은 첫째 사이즈로 뜨고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둘째 사이즈로 떠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실들이 지금 노란색 세트로 배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라인이 초록색 배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라인이 배색 뒷사이즈, 성인 사이즈로 떠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텐코라는 빌라 라인으로 새로운 실이 입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망고보다는 주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렌콜 실과 차이점은 광택이 있고 아직 떠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상 떴을 때 편물이 되게 얇고 찰랑거리고 윤기가 흐르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오셀이라는 소재가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실이라서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100g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부를 보내주셨는데 내년 여름용 디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실이 글렌콜 실인데요. 이 카라멜 색상의 실이 아란, 그리고 중간에 주황색 색상이 디케이, 마지막으로 흰 색상이 포플라이 실이에요. 노란색 실은 새롭게 입고가 된 딜라라인의 텐코라는 실이고요. 이 두 가지 실은 포플라이 실의 굵기가 같아요. 먼저 글렌콜 실의 굵기와 차이가 뭔지 살펴볼게요. 지금 실 굵기를 비교해 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디케이 실과 포플라이 실이 굵기가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실을 가닥을 펼쳐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란, 디케이, 포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굵기 비교를 해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가닥으로 펼치니까 굵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띠지를 살펴보면 성분은 모두 같아요. 이렇게 70% 머리누가, 30% 코튼. 이 성분은 같은데 다른 점이 실이 굵기가 다르니까 바늘 사이즈가 아란 실은 5mm, 그리고 디케이 실은 4mm, 그리고 포플라이 실은 3.25mm 바늘을 사용을 하고요. 게이지가 아란은 18코 25단, 그리고 디케이 실은 20코에서 22코 28단이고요. 그리고 포플라이 실은 게이지가 28코 36단이네요. 자, 이렇게 게이지 차이와 바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를 해볼 게, 같은 포플라이 실이지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텐코 실은 광택이 있고, 그리고 실을 만졌을 때 실이 합사가 된 게 좀 더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광택이 있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편물을 떠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편물을 떴을 때 아마도 느낌이 광택이 나고 시원하면서 살랑살랑 거리고 몸에 걸쳤을 때 촉감도 부드럽고 실크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년 여름용으로 사용할 실이에요. 아직 뭘 뜰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을 보니까 기대가 막 됩니다.